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울타디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준비 중일지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간다! 아니 나는 언제 얻어보는 거냐고! 아 오늘은 경험치 20% 부스트가 나와줬고요. 지금 울타디에도 조금씩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 요즘에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네. 이건 보라색깔 머리인 건가? 혹시 요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부탁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배너를 보면은 이타치 5성인 건가? 저걸 모아서 육상을 만들면은 꽤 쓸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오 뭐야 한 턴에 5성 캐릭이 두 마리나 나왔습니다. 오 아 요거 재료도 스토리에서 같이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번주에도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이 제보가 되었는데요. 아니 뭐예요? 어킹 루피님 스킨이 좀 이상해졌는데? 그래도 일단 가장 인기있는 영상들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는 신규 캐릭인건가? 75,000 데미지면 약한건데? 짜잔 일단 요런 사진이 한가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게 육성 랜슬롯이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캐릭인거지? 일단 영상 속에서는 개발자님이죠. 프루티사마님이 계셨고요. 아무래도 신규 캐릭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캐릭이 랜슬롯이라고 하는데요. 육성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간다! 오! 적혀있기로는 페인트라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던데 오 랜슬롯 멋있다. 혹시 자세히 아시는 고수님들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도 이스터 에그가 떴다고 하는데요. 짜잔 이번 영상에서는 다섯 마리인가? 신규 유닛 왼쪽에는 루피도 보이고 오른쪽에는 무잔이 보였고요. 나머지 유닛들은 어떤 애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뭐야 이 강아지 저번에도 올라왔었는데 개발자님의 스킨도 굉장히 이상한 스킨을 장착을 하셨더라고요. 과연 이 강아지 유닛으로는 무슨 캐릭이 만들어질지. 오, 이 타워패스가 아이템을 은근히 괜찮게 주는구나. 이 패스를 보면은 유닛도 있고 보석이랑 오브도 있더라고요. 처음 받게 된 이 캐릭은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이 캡슐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가끔 영상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댓글만 남겨주시면 이런 캡슐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오 벌써 10단계인 건가? 스토리도 반밖에 남지 않았네요. 아무래도 기칼 맵인 것 같은데 오 보상 캐릭터 은근히 좋다. 초보자분들이 스토리 밀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주 남아있는 코드들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울트라 캡슐은 마감이 된 것 같고 요 긴 코드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로는 요 네이비 플레임 코드가 살아있다고 하고요. 경험치 유령이랑 500보석을 주는 한정판 코드라고 하네요. 오. 자 마지막 코드는 1250보석을 주는 코드가 추가가 되었었죠. 새로운 코드 소식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후!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울타디에 공개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조만간 재밌는 이벤트가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